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만나 청사진과 주요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선거구는 전북 광역의원 전주 제4선거구입니다. 전주 4선거구는 36개 전북 광역의회 선거구 중 유일하게 여성끼리 맞붙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광역의회 전주지역 선거구 12곳 중 무려 10곳이 무투표 당선된 상황. 이런 가운데 서신동을 지역으로 둔 전주 4선거구에서는 팽팽한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제4선거구는 현역 도의원이자 여성 정치인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지역구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후보는 서신동을 가장 잘하는 후보임을 내세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 후보는 서신 동민들과 한 미완의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4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4년 동안 그 서신동 주민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뽑아주셔가지고 서신동의 현안 사업들 제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신동민을 위해서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신동의 현안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들며 공영 주차 타워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나면은 서신동에 이렇게 먹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를 또안 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들 그 활성화를 시키고 또 그걸 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주차타워를 세워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정의당 최영심 후보 역시 20년 서신동 주민임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검증된 실력파를 슬로건으로 내건 최 후보는 전북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야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견제 감시해서 예산을 바로 쓰게 잡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야당 의원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살고 있는 서신동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최 후보는 공원 활용과 함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신동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원을 쉼이 있는 또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낭죽골 사거리가 서신동 굉장히 유명한데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서신동 공약이고 전주시 제4선거구는 주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몇안 되는 도의원 선거인 만큼 그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